킹스가 다 이겼습니다. 예. 또 이번 시즌 킹스는 완전히 다른 팀입니다. 여러 가지 키포인트 볼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오늘의 경기 티버프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해줄 몇 팀입니다. 그럼요. 톰슨의 첫 번째 이 두 차례 점퍼 시도가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버디힐드 3점. 참 지난 시즌 가장 리그에서 느린 팀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훈볼 탈 때 팀컬러를 완전히 바꾼 팀스가 되겠고요. 이렇게 스페이싱을 잡아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에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예. 자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대면전. 조금은 힘이 약한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스타 이 팀의 이제 축구팀이죠. 베를리 선수가 나왔을 때 킹스의 골밑 수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을 완벽하게 바꾸고 있고 이 재건 과정에서 어쨌든 리그 초반 상당히 흐름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에드워. 리버달라가 쉽게 도움 수비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을 잘 벌렸어요. 데뷔 후 가장 높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선수들이 킹스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버디 힐드고요. 예. 자, 덩크! 는 데이미언 존. 예, 2대2 과정에서 수비 기술이 있었고, 이 베들리 선수가 해주고 있죠. 네. 디에너파, 빼줍니다. 윌리 클레이스테인. 간결하게, 간단하게 올려놨습니다. 트럭 점퍼 실패. 예, 그렇게 외곽에서 스위치를 하는 이유는 볼 핸들러가 피를 받고 나왔을 때 곧바로 슛을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미언. 빠르게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내줍니다. 데이미언 존. 이번에도 해줘. 데이미언 존. 이 많지 않은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인사이드 케빈 듀란트 언제나 위협적이죠. 네, 그리고 기복 없이 꾸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득점 있어서는 셈퍼 필드가 기복은 있습니다. 그럼요. 자, 윌리 컬리슨 앞에 두고 정확하게 집어넣었던 케이디. 또 메이드를 잘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보그다노 비치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네. 블레이 탐슨 대첸샷 3점. 블레이 탐슨 마지막 터치 워리어스입니다. 디에런박 넘어왔어요. 디에런박 왼손 오프센터스 공점은 역전 가능할지 1쿼터 자 킹스인데요 빼줍니다. 열렸습니다. 와이드 오픈 협정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예. 자, 이 쿼터 출발이 그러나 좋지 않은 킹스인데요. 자 올라오면서 몇 개 올려놓습니다. 자, 두 개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역전을 따내는 킹스. 예레코 캐치앤샷 정확합니다. 리빙스턴 케이디 케빈 듀란트 반대쪽 왼쪽 코너 예레코 확정 힘을 내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오른쪽 킥아웃 킹스는 어떨지. 자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까지 마빈 베글리 예레코가 찔러줍니다. 1대1 매치업 밀고 들어간 듀란트 돌아서면서 들어있습니다. 케빈 듀란트. 샴퍼트로 상대로 30m에서의 플레이는 이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최대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고, 샴퍼트 바로 이렇게 또 움직였네요. 네. 베글리와 달리 대학 시절에는 그렇게 임팩트 남기지 못했고요. 하지만 사이즈와 개 능력에서 잠재력을 많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존 리빙스턴. 프랭크 베이슨. 사이즈. 들려 놓습니다. 네. 득점 타임 이후에 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빼줍니다. 브랜드 메이슨 정확합니다. 버디힐드 다시 받았습니다. 자 그럼 4초 3초 타이탄 수비 왼쪽 빼줬어요. 코너에서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자일스 선수가요. 있는 이 쿼터의 자일스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원래 데뷔였는데 이 부상 때문에 데뷔가 좀 늦춰졌어요. 그럼요. 케이디 킹스 베리다이스 버디힐 브럭 점퍼 정확합니다. 득점 때고요. 케빈 듀란트는 곧바로 응수에 성공을 합니다. 예, 케빈 듀란트가 1쿼터 때는 잦은 실책을 범했는데 바로 가요. 코트 넘어오는데 3초가 안 걸렸습니다. 네, 정말 빨라요. 버디힐을 쓸고 찼습니다. 3에서 먼 거리 석점 이번에도 보냈는데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클레이 톰슨 네, 베글리가 박스아웃을 잘했는데 공이 멀리 쳤어요. 데이미언 리 정확합니다. 프리뷰에 곧바로 득점 갇혔어요. 그리고 뺏어냅니다. 네, 빠르게 옵니다. 빠르게 옵니다. 4대1 라운드 넘버 다시 뺏고 후에슬레 마빈 베글리 딱 잡았습니다. 네, 지금 장면도 킹스의 정말 무시무시한 공격 경제 속도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예, 듀런트 뒤쪽에서 블락스도. 네, 지금 베를차와 이 버디 힐드 선수의 합이 맞지 않았어요. 네, 발에 걸렸고 플레이 톰슨 스테이크 후에 이번에 직접 원해주네. 플레이 톰슨 오늘 14득점째 클레이 톰슨.
이제 여기서 킹스가 어떻게 반격하는지 봐야 돼요. 아, 예레포를 스피드로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2쿼터입니다. 예레포, 케빈 듀란 직선적인 움직임. 개번 눈이 오토 웬슬레. 개번 눈이. 잘 되지 않는, 플레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힌트는 달라요. 빠른 페이스 대결, 우리 자신 있어 한번 해보자 지금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뛰지 않아요. 예, 그렇게 또 뛰기 시작하는데요. 선퍼스는 뛰지 않습니다. 예. 자, 선퍼스와 듀란트. 자, 무릎 들고 예. 석점차까지 도쳐봤습니다. 자, 넣어줍니다. 곧바로 왼손 레이어 플레이턴트. 3쿼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유리한 건 킹스가 분명하죠. 그럼요. 자, 윌리 컬리스틴 받았고요. 가볍게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예, 저 데이런 팍스가 2대 공격을 분사할 때 다시 넉점차 불꽃 찾고 있는 위거달라. 퀸쿡 열렸어요. 퀸쿡 덕점퍼. 예,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역전 기회 워리어스. 케빈 듀란 왼쪽 열렸습니다. 캐치샷 플레이턴트. 네, 스케 컴퍼스는 주저하지 않고 붙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캐치샷 플레이턴트. 이제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내주는 패스. 이 컴퍼스 앞에, 아니 킹스마 앞에 필드가 잘 붙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한타의 필드도 1대1. 특히 퍼리미터 지역에서는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네, 다시 한번 갑니다. 플레이턴트. 플레이턴트. 점차 경기입니다. 자,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킹스. 마빈 베글리 올라갑니다. 브롭 점퍼. 빠른 움직임 버디힐드. 아, 제로 박스네요. 자, 마빈 베글리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나와서 견제를 하는 거는 디나일 수 있는 거고요. 4대 첫점 키더 케빈 드란트. 오, 그런데 아우 웨슬레. 네, 그렇습니다. 자, 두 개 실패한 것을 만회해줬고요. 베글리 들어갑니다. 자신감 있게. 저스틴 잭슨 오른손 플러터. 잭슨 득점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공격적인 리바운드를 통해서 결국 자주 실패를 만회해줬고요. 클레이 톰슨. 오! 백점프. 반더빌트 출신의 이 신인인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그다노비치. 아, 이 득점은 킹스한테 굉장히 큰 애 공부만 있어도 자신의 스텝을 활용해서 슈팅 연결시킬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거 케이지인데요. 케이지! 한타의 약수를 실패하고 있는 킹스와 워리어스. 예, 킹스도 물러섬이 없어서 디에런 박스 빠르게 넘어오고 있어요. 디에런 박스 왼손 정확합니다. 그 확실한 상대가 이제 공격을 펼칠 때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샷블락커가 지금 베글리밖에 없다는 거는 좀 킹스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요. 또 벤치 멤버도 잘해주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의 가드포워드고요. 자, 플레이 텀슨 주전 없이 올라갔고 깨끗하게 통과했습니다. 보그다노비치. 자, 멋있게 내줬고요. 아이고. 플레이 텀슨. 듀란트가 없는 상황에서 화력을 볼 텐데요. 오! 왼손 덩크, 손리빙스턴. 예. 수비를 의식했고 왼손으로 꼬아서 덩크를 꽂아 넣었어요. 이것을 성공시키고 있는 해리 자이스. 컬리스타, 윌리 컬리스타인의 파울 트러블 때문에 이 해리 자이스의 출전 시간도 평소보다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자이스 잘해줘요. 그렇습니다. 열렸습니다. 대범론이. 하지만 그렇게 볼 밑에 있는 빅맨이 이제 페이크나 어떤 다른 것에 반응을 해서 잘해주었을 때 보조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오! 보그다노비치까지! 아, 근데 이걸 만들어내는 집중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 킹스도 3쿼터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블레이 탐슨, 득점! 근데 어쨌든 점차가 더 크게도 벌어질 수 있는 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킹스가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프의 탭아웃, 듀런트의 득점. 버디 힐즈, 저스틴 잭슨, 듀런트 이겨내고, 다시 탑에서 버디 힐즈. 정확합니다. 버디 힐. 알릴 거예요. 그렇죠. 네. 케빈 듀런트. 참 루비 스킬을 연상시키는 듀런트의 득점이었습니다. 힐스는 그쪽 수비에 좀 전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리플 더블도 가능해 보이는 듀런트가 되겠고요. 거침없이 올라가면서 득점을 뽑아낸 해리 자이스 선수입니다. 네, 아, 자이스 좋네요 오늘. 예. 일단 높이 경쟁력을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이고요. 극적인 로테이션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결국 골든스테이트 오리어스가 온 경기. 예. 득점차. 그래프 앞에 두고 버디 힐드 돌파 기도 물러서면서 버디 힐드. 쉽게 빼줍니다. 이 공 잡아내면 완벽한 쇼타임. 버디 힐드 쇼타. 네, 역전이에요. 역전.
킥스. 스웨버 그리고 지금 단장을 있는 블라디디바 헤자 스테아코비치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으로 불렸던 그 선수 제이슨 윌리엄스도 있었고 그렇죠. 떠들 수밖에 없네요. 네. 트랙도 많이 소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들어왔고요. 페인트 도난 쪽 헤리다의 오! 아웃트예요. 엔드워! 게임 체인저를 좀 믿어보는 거겠죠. 106대 102 사이즈 넣어줍니다. 공략금 흐름을 끊을 수 없다면 워리어스 좀 어려워질 수 있겠어요. 자, 듀런트 6초, 케빈 듀런트. 상대 수비, 특히 페인트 존이 헐거웠기 때문에 잭슨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공격이었고요. 케빈 듀런트, 오! 반칙까지! 케빈 듀런트! 자, 드라이브인, 킹쿡, 어려운 동작 빼줬습니다. 열렸는데요. 다시 킹쿡, 와이드 오픈, 들어갑니다! 바꿔준 예거 감독, 스위쳐 됐고요. 케빈이 들어갑니다. 백을 앞에 두고 케빈 듀런트 막았습니다. 케빈 듀런트. 이번에 킹스는 이제 디에런 팍스 중심으로 공격을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팀으로서 일어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탑에서 열렸고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빼줍니다. 윌리 컬린스틴 스크린 내주고 직접 돌파 버디 힐 왼손 레이어. 네, 버디 힐드가 이 킥스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샷클락과 이제 게임클락 약 2.4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디에런 팍스는 자신의 스피드로 수비수 한 명을 쉽게 제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입장하십니다. 죽어달라 빼주는 선택 킹토 클레이 탐슨 탐슨 올라갑니다. 클레이 탐슨 아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빅백킥 좀 나오네요. 클레이 탐슨! 이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마지막 결승골이도 될 수 있을 만한 장면을 상대에게 제공을 해주고 말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왼팔로 밀면서 스팀을 올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점퍼트가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디 힐드에요, 버디 힐드! 버디 힐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야. 자, 0.3초 남은 가운데. 점퍼트, 내줍니다! 아하!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가. 지금 이게 패스가 가기도 전에 버저가 울린 것.